자, 이분이 올해 생일 맞으신 오늘 바로 생일 맞으신 이주순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전에 노래 불렀던 예. 친구입니다. 아, 네. 친구분이시고. 예. 네. 몇 년지기 친구분이세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29년. 아, 29년. 예. 30년에서 좀 빠지네. 예. 아, 왜 그래요? 29년 빼면은, 이야, 이게 몇 년이야? 일곱 살 6살. 때만, 아, 그러니까 정확히 일곱 살 때. 예, 일곱 살 때. 초등학교 때. 예. 어, 저는 들어가기 전에. 무소리하다 만나서. 아, 그때 어렸을 때부터, 네, 만나셨군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이. 아, 이제 뛰고 싶어. 뛰고 싶어요? 예. 아니, 왜요? 하긴 부부도 30년 같이 살면 짜증나. 근데 친구가 하물며 29년, 40년, 50년 계속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동업하다 이제 저 친구가 조치원 가고. 예. 동업하다 싸우면서 헤어진 건 아니죠? 아, 다 싸우고 한번 왔었잖아요. 아, 이거 뭐 사소한 거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냥 아니, 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볼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 아, 얘 어디 갔네? 옆에 분들이 가만 안 놔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생일 때 이렇게 서로들 엇갈려서 이렇게 모입니까? 항상 축하해 줍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도 계속 만났는데. 아니, 생일날은. 아, 생일날은. 각자 생일날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날까? 네, 가끔 만나요. 생일 가끔? 때는. 아, 생일 때. 예. 어. 근데 오늘 유독. 특별히 오늘 많이 모인 거 아니야? 예. 나이 먹고는 오늘 좀 고맙게도 친구들이 많이 와줬어요. 그만큼 평상시에 인기 관리를 한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네, 그럼요.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거 찢어졌으니까 이제 뭐할 거야, 이제? 작은백로 사장입니다. 예. 작은백로 사장님. 네. 오송에. 예. 오송이라 꼭 얘기를 해야 돼. 예, 오송점입니다. 예, 오송. 오송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준 씨는 답가로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아, 노래는 저도 잘 못하지만 네. 그냥 제 생일이니까 친구가 고맙게도 불러줘서 한 네. 번더 하려고 답가로. 네.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 좋다. 어려운 노래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래지만 또 이게 좀 웬만하면 아주 부드러운 노래예요. 네, 아, 아이, 저는 노래는 잘 네, 못하는데 못하면 써야지 뭐. 이제 이쪽까지 다 써야 돼, 이제. 오늘 뭐 집안 뿌리 한번 뽑죠, 뭐. 그렇죠, 뭐. 이런 날 뽑지, 언제 뽑아.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박수! 박수! 아, 저쪽은 좀 대화하느라고 심각해.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내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언니분이 백로 식당을 안 돼. 야 유명하대. 아니, 한 분이 하면 안 되죠. 아니 이분이 뭐 네티즌 분이신데 지금 저기 아산에서 계신 분이신데. 아 아산에서? 네 다 알고 있네. 와 대단하시네. 그 글이 올라오잖아요. 잘한다고. 아 감사합니다. 그 한번 찾아온대요 또. 오세요. 네 오성에 한번 찾아간대요. 총각들 한 6명씩 득실득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노총각들. 요. 네. 능력도 좋아요. 파리바게뜨 사장부터 해서 많아요. 물이 좋아요. 네. 오, 30점? 웬일이야? 30점 왜 주는? 일부러 주는 것 같아. 일부러. 누구야? 조심해. 일부러 30점 주는 것 같아. 네, 한잔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고기 아이. 많이 드시고 힘내시라. 힘이 너무 없대요. 예. 아 이제 생일인데 힘이 없다라면 아니 지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어 술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아 예 4차째입니다 4차 아 대단해요 4차 4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도전하래요 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고 여기 오신 분은 성시경 씨 닮았었고 그죠? 어 성시경 씨 닮았어 그죠? 많이 닮았습니다 어 성시경 씨 난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 성시경 아니요? 네 성시경 씨한테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야,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